안녕하세요. 무엇에 쓰는 물건이 고 시간입니다. 림빠, 근데 왜 서서 안 하고 왜 앉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미싱 옆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요 미싱 근방에서 다 일어나는 꼭 필요한 물건들. 어떻게 보면은 굳이 뭐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한 물건을. 자, 첫 번째 물건은 이에요. 플라스틱 림빠 뭔데? 자, 미싱 자라고 제가 칭하는데, 미싱 자 뭐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싱을 할때 보면은 이 간격을 옆에 부분에 4분의 1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스티치를 칠때 정확하게끔 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비거나 뭐 이럴 때도 특히 필요한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늘에 꼭 꼽아가지고 위치를 딱 맞춘 다음에 조기에 딱 맞춰주면 굉장히 정확하게끔 스티치 간격을 맞출 수 있는 자예요.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스티치 간격을, 나는 1.5, 1.2, 1.3, 4분의 1. 자, 보통, 근데 여기 기판에도 4분의 1, 뭐 0.2,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4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들이 다 이렇게 송송송송 간격마다 뚫려져 있어요. 간격마다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거기에 바늘을 딱 넣고 맞추시면 돼요. 4분의 1 모르면 자로 그냥 유성펜으로 여기다가 센치리를 써놓으세요. 나는 1.5는 여기야.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 인치로만 나와져 있는데, 옆에다가 센치로 0.2, 나는 시접은 여기에 이렇게 다 써놓으시면은 그거에 딱 맞춰가지고 요 침판에 있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고 띄엄띄엄 나와 있다 보니까 좀더 정확하게끔 잘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자예요. 하나 정도 있으면은 가성비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자예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미싱 쪽에다가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딱 위치에다 놓고, 우리가 송곳이라든지 쪽과이라든지 이렇게 막 어지럽게끔 돌아다니다 보면 땅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해 주시면 굉장히 예쁘면서도 편안하게끔 땅이 떨어질 일이 없이 딱 이렇게 놓다 보면 밑에다 다 굴러다니다 보면 언젠간 내 발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꼽아주시면 돼요. 바로 미싱에다가 꼽아주시면 이렇게 상관이 없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미싱 보관 케이스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석이 달려 있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 공간이 비운데 손이 잘 가는 데다가 놔주시면 굉장히 편하게끔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미싱 자석 케이스. 요렇게 편하게끔 떨어지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림빠, 컴퓨터 기계에다가 자석이 가면은 안 좋다는데 괜찮아요? 자, 컴퓨터에 자석이 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침판 같은데 여기에다가 자석을 하면 되는데, 얘는 플라스틱이라서 붙여지지도 않아요. 여기다가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자체는 다 쇠기 때문에, 주물로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다 저는 다 자석으로 다 붙여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석 얘기 나왔으니까 또 요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보빙 케이스예요. 자, 요렇게 딱 위에다가 놓고 보빙을 이렇게 싹 꼽아놓으면 내 눈으로 보빙을 딱 놓을 수가 있어서 편해요. 자, 요런 식으로 보빙에서 눈으로 요거 보고 요거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끔 딱 보빙을 할수 있는 보빙 케이스. 3구짜리가 있고 5구짜리가 딱 있어요. 5구짜리를 쓰셔도 되고 5구짜리로 이렇게 보빙 케이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나는 조금 색깔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5구 정도로 쓰셔도 되고요. 3구로 쓰셔도 이렇게 깔끔하게끔 이렇게 보빙이라든지 보관 케이스를 사용해서 깨끗하게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깨끗한 거 얘기 나왔으니까 요 서랍이에요. 자, 저도 지금 여기 설치해놓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 다 넣어놓고 잘 사용 하고 있어요. 조금 큰 물건들, 작은 거 자주 사용하는 거는 보관 케이스에다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필요한 도구들은 여기다가, 다 미싱에 필요한 도구들은 여기 서랍에다 넣어서 여기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여기 딱 붙일 수 있어요. 요게 큰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어서 넓게끔, 나는 많이 넣어요. 수납을 많이 해야 돼라고 하면 큰 거를 딱 붙여놓고 편하게끔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한 보관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사 뺄때 요거 어떻게 빼요? 긴 드라이버로가 있을 때 여기 앞에 거는 괜찮은데, 안에 거 빼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때 제가 사용하는 거는 요 미니 드라이버예요. 미니 드라이버는 안쪽이건 바깥쪽이건 요 세트로 십자, 일자로 돼 있어서 요 작은 걸로 해서 안에 거까지 다 요런 걸로 다 감을 수 있어서, 조그만 요 미니 드라이버 가성비 진짜 좋은데 너무 많이 쓰는 게요 미니 드라이버예요. 요것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님빠, 저는 가정용 미싱인데 요런 거 사용할 수가 없나요? 자, 얘네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가정용 미싱인데 님빠, 저도 요 보빈 이런 거 쓰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를 드릴 수 있어요. 철판으로 되는데 스티커로 돼 있어서 여기다 붙이고 얘를 붙이면은 가정용 미싱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 붙여 주시고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빼고 미싱에다가 가정용 미싱에다 붙이고 얘를 그 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요 판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미싱을 하다 보면은 유튜브를 제가 조금 미싱을 하다 보면 심심해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놀 데가 없어.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요 거치대거든요. 미싱 거치대인데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놓고 그 님빠 영상 보면서 미싱을 해야지 이렇게 딱 놓고 미싱을 할 때 딱 이렇게 미싱을 할 때 너무 편해요. 근데 얘가 장점이 뭐냐면 거치대로도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치대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제가 쓰고 있는 조명이 약간 어두워요. 어두워서 요거 진짜 많이 써요. 제가 조금 옷장에다가도 원래 쓰던 건데 센스 조명이거든요. 조명을 여기다가 딱 거치대에다가 장착을 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는 딱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너무 편해요. 너무 밝아져. 너무 이렇게. 자, 얘를 오래 하면 충전식이라서 충전을 계속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핀 여기 이렇게 꼽아서 쓰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얘를 꼽아서 이렇게 계속 여기다가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게 또 여기다 안 꼽으셔도 돼요. 여기 자석이 있어서 여기다가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여기다가 놓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얘도 가정용에서 요거에다가 붙인 다음에 얘를 딱 장착한 다음에 쓰시면은 가정용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끔 사용할 수 있는 미싱 근처에서 필요한 것들을 오늘 설명드렸어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